그래요. 제가 그 유명한 포메라니안이에요. 귀엽죠? 근데 언니가 털 안 깎아주면 가끔은 사자가 되기도 해요. 요즘 인스타에 유명한 포메들 다 얼굴 동글동글한 거? 그거 쉬운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. 이 모습도 포메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. 에이, 제가 아직 한 살밖에 안 돼서 잠이 많아요. 딱 잠이 많은 나이잖아요? 아, 제가 또 잠들었었나요? 그래도 하루 종일 자는 건 아니에요. 산책도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한다고요. 스타가 되려면 자기관리는 생명이니까요. 언니, 산책 언제 가? 다들 짧은 다리로 걷느라 힘들 것 같다고 걱정하지만 전 괜찮... 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? 언니, 아 잠깐만... 처음에 무서웠어요. 그치만 제가 또 못하는 게 없거든요. 하수구 따위 금방 극복해냈죠. 이렇게 극복. 산책을 갔다 오면 조금 피곤해요. 두부 안 잤나? 아,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들었어요. 소개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이거 보세요. 이 친구 정말 웃긴 친구예요. 저는 참 호기심이 많아요. 궁금한 게 있으면 고개를 갸우뚱. 이렇게 갸우뚱. 귀여운 거 저도 알아요. 저는 그럼 또 잠을 자러 가야 할 것 같아요. 눈이 감겨요. 만나서 반가웠어요. 제 이름 두부. 기억해 주실 거죠? 까꿍. 안녕하세요. 뚱이에요. 방송은 처음이라 조금 부끄럽네요. 이래봬도 저 아직 창창한 한 살이랍니다. 저는 되게 시크한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맨날 저보고 수다쟁이래요. 아니야. 아니라고. 그래도 언니가 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줘요. 사랑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라 문제지만요. 하지마. 제 매력은 초롱초롱한 눈과 간지나는 털 색깔이랄까요? 그리고 살랑살랑한 꼬리도. 아, 그만 괴롭혀. 야옹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장난감이랑 맛있는 간식 추루예요. 먹고 나면 잠이 오더라고요. 이렇게 보들보들한 의자랑 침대에서 자는 게 아주 꿀맛이죠.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. 한 살이면 한창 그럴 나이잖아요.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. 꺄항. 근데 이렇게 떠들고 보니까 저 수다쟁이 맞는 것 같아요. 언니가 왜 나보고 개냥이라고 했는지 알겠다.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.